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드디어 개표가 되었고, 제가 분석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 해리스는 210표, 그리고 트럼프가 230개를 선거인단으로부터 획득하면서 트럼프가 승리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270개를 획득하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곧 머지않아 발표가 되리라 보는데요. 트럼프의 당선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선행분석한 대로 지금 프리장에서 무려 8.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대선에 있어서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지 선행적으로 바라봤고,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이렇게 0.1%의 차이로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0.1%가 사실 과거 트럼프와 클린턴이 경합했을 때 보여준 1.1%의 격차,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합했을 때 보여줬던 여기 2.3%의 격차에 비해서 트럼프 쪽으로 0.2%가 기울었다는 것은 트럼프 쪽이 훨씬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11월 4일 이렇게 400만 원, 그리고 11월 5일 300만 원어치 해서 총 700만 원을 확률에 따라서 추매를 하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대선의 결과는 당일날 나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당연히 분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4년 개표 전 트럼프의 당선률과 2020년 개표 전 트럼프의 당선률, 그리고 2016년 개표 전 트럼프의 당선률을 비교해서 2014년 트럼프의 당선률이 48.5%로 과거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바라봤었고요. 더더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경합주인 여기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까지 전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고, 2020년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0.03%의 차이로 패배를 했지만, 정작 모든 경합지역에서 이번 2024년 트럼프의 당선율은 평균 0.03% 이상의 격차로 2020년 트럼프의 당선율을 압도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선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커플링돼서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봤던 이유는 데이터에서 보여드린 대로 2014년 4월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율과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테슬라의 주가는 개표 전두 명의 후보가 박빙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락하는 패턴이 불플래그 패턴이었고, 옵션에 있어서 콜옵션은 260달러, 그리고 270달러, 275달러에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대선 결과가 데이터대로만 가준다면은 최소 260달러는 넘어서 275달러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바라봤던 275달러의 콜옵션을 이미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름이 대선 분석한 흐름에 따라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지금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거시경제와 원유, 저평가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리서치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주 평균 25회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블룸버그 터미널로 제가 연 4천만 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월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합니다.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사이트가 많은 정보들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서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추가로 최근 들어서 옵션 프로그램까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더 나은 리서치를 위해서 재투자가 되고, 멤버십 분들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지금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소진이 되면은 자동으로 종료인 만큼 혹시라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수급 현황입니다. 테슬라가 위치한 XLY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improving을 지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에 왔습니다. 수급이 가장 좋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제가 수급 현황을 기준으로 매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리딩일 때는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여기 래깅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미리 대비를 하고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수급이 좋지 않은 래깅으로 정작 왔을 때는 남들과 반대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래깅일 때 매수를 했고 대선을 앞두고 여기 임프루빙에 있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반대로 매수를 할까 말까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보상을 받으면서 기다리되 여기 올때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수급 현황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상으로 매일 공유드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옵션 현황인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3%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283달러를 기록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콜옵션들을 전부 다 능가해버린 상태로 오늘 밤에 제가 멤버십 분들상으로 새롭게 어떻게 옵션 상태가 잡히는지 업데이트를 드릴 계획입니다. 만약 300달러 이상으로 잡혀있게 된다면 주가가 300달러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런 포지션 잡힌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서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상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투자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테슬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률에 따라서 포지션을 늘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이러한 행위를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해나갈 뿐이고요. 그냥 대선이 개표전 기준으로 50대 50이니까 하나 찍자라는 식이 아니라 지난 8년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고 리스크를 가늠하여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또 수량을 늘려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는 없고요. 그저 앞으로 꾸준히 데이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선행 분석을 들여서 서포트를 하고자 하고요. 사실 쉬지 않고 지난 며칠 동안 분석을 했고 이제는 이벤트가 또 끝났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조금 쉬고 제가 또 밤에 다시 세력들이 옵션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외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